현숙한 여인의 복. 묵기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묵기 3장 10절에서 18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효하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등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복자입니다. 룻기 강의 제7번째 시간, 제목은 현숙한 여인의 복.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복자입니다. 이 그릇에 여러분의 복을 가득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복복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복자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받기 원합니까? 문밖 출입 때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산업에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복복자를 가졌다고, 쓴다고 가지는 복은 결코 아닙니다. 이 복복자 한문을 한번 우리에 주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왼쪽 이 글자 말입니다. 이것은 볼시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을. 이것은 입구 말을 한다. 예, 밧전자 해가지고 이것은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땅에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이라고 저는 이 한문을 그렇게 설명해 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 어떤 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문밖 출입할 여러분 문밖을 출입할 때 받는 그 복. 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행동 모든 면에서 복을 받고 또 여러분 하는 그 사업, 학생은 공부하는데, 사업인은 그 사업하는데, 모두가 받는 그 복. 어떤 자가 받습니까? 이러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복 받은 그 모든 것을 세계 민족이 알게 되려면
그저 단순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여러분,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뇌에게 임하여 뇌에게 미치리니.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어떤 복?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이지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간의 축복이죠. 또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하는 자도 있지만은 다른 산업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는 그 일이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 먹는 것에 풍성함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떡반죽 그릇 위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주였거든요. 먹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먹음으로 인해서 질병을 갖는 것. 그러나 여기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복입니다. 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문밖 출입에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저 넘어져 길 가다가 오는 자동차에 받쳐서 죽기도 하고, 그건 복이 아니죠. 참, 어떻게 보면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뇌 궤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뇌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놀라운 모습이지요. 한 길로 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뇌 창고와 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뇌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창고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는 그 손에 그 일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복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민족이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참 놀라운 겁니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내린 그 맹세 그대로 후손들에게 내리는 그 놀라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참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주지만은 나는 꾸러 가지 아니하고 얻으러 가지 아니한 놀라운 축복, 풍성한 그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항상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지도하는 자는 될지라도 지배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 위에도 복 받고 네가 하는 그 일, 손으로 하는 그일 모두가 복 받는 일 되기를 원합니까? 남의 지배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지도하고 남을 이끌고 나가는 리드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은데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지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까?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음 같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시제를 쫓아 과실을 때 맞춰서 여름에 나는 과일, 가을에 익은 과일, 어떤 계절에도 그때에 적절하게 맺혀지는 과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음 같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그 나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시편 제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살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아스는 루디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말하는 그 말을 들어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네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보아스는 새벽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있을 때에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며 시므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룻은 시므에게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므에게 모든 사건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시므로서 어른으로서 항상 위협 있게만 말함이 아니라 정말 자상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분주히 일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와 함께 온 자부 룻이 현숙한 여자이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읍 백성들이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보다 굳은 결심의 힘이 있는 룻은 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의지의 힘이 있습니다. 품격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룻은 사랑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이라 말입니다. 그 사랑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보아스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룻은 인정함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의 인격을 존중하였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룻을 위하여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녹게 하여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신변보호를 하였습니다. 권리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살고 있는 성읍 백성들이 룻을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함을 듣고 보아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생활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의 명대로 다 하리라. 룻기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숙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주기라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서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뇌 손으로 주기라고 하는 그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고 조언을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시 시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에 니어진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든 아버지의 심정, 누워있는 아들의 심정, 어떠하겠습니까?
하면서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백세에 이삭을 얻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갈수 있는 힘 있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아들의 질문에는 억장이 무너질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단다라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말할 수 없는 힘든 그 심정.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아들은 알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단다 라고 말을 해야 할 텐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번제단을 쌓아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단 위, 나무 위에 놓을 때에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항변하고 도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아들도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마, 아브라마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부르신 것을 압니다. 아들 대신 수풀에 있는 양을 대신 잡아 번제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 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룻은 조용히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요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좀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나타내면서 일하는 일꾼 말입니다. 하지만 룻은 남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이었습니다. 룻은 조용히 행동하는 면에서 내놓으라 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쥐죽은 듯이 조용히 행동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처럼 말입니다. 정말 조용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룻은 가까이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못에 가까이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 룻기 3장 7절 말씀. 보아스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간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룻이 성도로 보여지고 성도로 보고 보아스를 주님으로 본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가까이 간 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가까이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멀리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얼굴 표정만 보아도 잘알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시에 참석을 아니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나 기도 모임과 각종 집회에 뒤로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시간이 마치기가 무섭게 달아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뒷걸음질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룻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밤중에 행동하는 그 행동. 룻기 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밤에 룻기 3장 13절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나팔 불며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골방에서 숨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세리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이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생활, 주님께 맡긴 생활입니다. 구제 봉사하는 일을 소문 없이 은밀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며 기도하고, 자기를 나타내며 봉사하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행동하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됩니다. 오늘 룻은 헌신적인 자였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룻기 3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이었습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품에 온전히 맡겨진 그 삶. 옷자락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누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야 합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 그 자신이 썩어가면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밀 그대로 땅에 떨어진 그대로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자가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몸을 사리면서 일을 한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룻은 정욕대로 행동하지 아니한 여인이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룻기 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냐. 정욕대로 행동하였다면 이 보아스에게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지 아니한 룻. 그는 정욕적인 면에서 젊은이를 따르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 왔었습니다.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시몰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법적인 혼인 절차를 따라 보아스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크나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가문의 상대자를 찾고, 가방끈이 긴 학벌가 젊고 적극적인 자를 찾는 현대인들,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증매를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결혼의 가문이 중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 독실한 인물이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남성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훌륭한 가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청년을 만났습니다. 굉장한 신앙을 가진 멋있는 인물이라고 나는 마음속 깊이 칭찬했습니다. 나는 감사와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독실한 신앙자이며 효성스러운 청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는데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 보았으면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신앙 테스트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개월쯤 된 시기에 그녀는 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형제 중에는 남봉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못 나왔군요. 신앙은 흠잡을 것이 없는데 성경 지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고 계속 말을 하려는 것을 잘라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 싫다 말이지. 신앙 하나면 된다고 했잖아. 가문, 학벌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하지 말자. 계속하다가는 무모한 청년을 죽이겠구나. 이렇게 말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에서 본다면 신앙을 앞세워 놓고 사실상은 다른 것을 찾아보고 있는 일들이 비록 결혼 문제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신앙, 사랑, 헌신 등등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외면과는 다른 것이 가득 찬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사업 어떤 일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기 위하여 그분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 찬송을
여러분, 각자가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룻에게는 효성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가 베푼 효성이 받는 엄청난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룻은 그 효성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룻이 베푸는 효성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